안녕하세요, 라티 여러분. 오늘은 한 달이 지나가지고 알집을 뜯었는데 알집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았어요. 안 좋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 개체들만 꺼내가지고 인큐 돌리고 있는 개체인데 오늘 드디어 스파이더링으로 애들이 탈피를 시작했어요. 그러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알집을 문 개체는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놈이구요. 지금 코발트고 4월 9일날 다른 알집을 뽑았어요. 뽑아서 아까 그렇게 됐고요. 지금 3월 9일날 알집을 똑같이 물었던 같은 종, 같은 날짜는 아니에요. 며칠 차이 날 수 있어요. 같은 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며칠 차이 날 수 있는데 알집은 잘 물고 있죠?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이 저기 있네요? 잠시, 안 돼! 알을 뽑았어. 자기가 만든 방 안에 암컷이 경계안이라고 알을 놔두고 있었어요. 그래서 알은 제 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알 상태 나쁘지 않아요. 저번에는 너무 습했던 것 같아요. 습해가지고 애들이 알들이 물러가지고 안에서 썩은 애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항상 아시죠? 한 마리라도 살리겠다는 집념으로 꺼내서 부화시킨 거. 이번에는 개체 괜찮은 것 같아요.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니 핀셋으로 잡고 알이 질겨서 느낌은 좋아요. 하도 알이 요새 젖어서 또가 높아서 망한 애들이 있어요. 많이. 근데 이번에는 알은 말라있지 않는데 스파 같긴 하네요. 그렇죠? 스파인가? 림프인가? 안 돼! 림프네요. 아직 온도 차이가 있긴 하네요. 온도 차이 때문에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알집을 물었는데 지금 보시면 림프네요. 짜잔. 알은 다 클린했어요. 아주 클린하게 애들은 나왔습니다. 습도가 적당해서, 온도 좋아서, 습도 적당해서 모두 알 좋았다. 애들이 아주 클린하게 잘 나왔네요. 안에 썩은 알 하나도 없이 애들이 잘 부화돼서 스파이더링으로 잘 나왔습니다. 지금 개체들 보시면 이 다리 끝에가 까맣게 변해있죠? 이 까맣게 변한 이 상태가 곧 스파이더링 탈피하기 전이에요. 바로 전 단계 되면 색깔이 이렇게 코발트는 다른 몇 종도 그래요. 다른 종도 그런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다리 끝이 까맣게 변한 애들은 스파이더링으로 탈피를 하기 전 모습입니다.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관리하는 위치가 다르고 온도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같은 시기에 알이 같은 시기에 부화가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랩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. 어떡해.